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청담동 몽중원. 아, 몽중원이요? 거기 뭐가 맛있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딤섬이요. 딤섬이요? 네. 물만두요? 어?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만두 맛집인 청담동 몽중원을 찾아와 봤는데요, 입구 쪽 인테리어는 이렇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쪽에 들어오시면 자리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아우, 차가 아주 차갑지 않고 따뜻해. 이게 무슨 소리야. 메뉴판이 총 3권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그거지, 다 만두 종류. 여기는 만두 맛집이죠.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전부 고급 중식 요리라 선뜻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스 요리는 중국에서도 비싼 고급 요리에 속해 있는데요, 이것은 CJ푸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실패가 거의 없어요. 디너 코스는 65,000원부터 시작해서 16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면은 45,000원입니다 기본차는 4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간장을 포함해서요. 이곳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두 맛집이에요. 양념간장도 갖다 주십니다. 우선 잘 볶아진 땅콩부터 에피타이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소해요. 고급 중화요리집은 짜사이도 고급진 맛입니다. 적당히 고추기름과 잘 어우러진 맛이었고요. 어느 집은 좀 짜사이가 너무 볶아져서 물컹한 곳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꼬들꼬들하니 식감이 좋았습니다. 자차이는 손맛이 중요한 김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심할 때 드시면 돼요. 이건 소룡포인데요, 상하이식 돼지고기 만두입니다. 뜨거울 때 드셔야 되는데 안에 있는 육즙을 터트려 주셔야 합니다. 살짝 육즙을 먼저 드시고 난 다음에 먹는 게 가장 좋은 듯 합니다. 난 그냥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맛을 보실 수가 있어요. 뜨거울 때 드시면 정말 육향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뭐지? 새우 고추. 새우 고추. 부채죠. 아, 이 고소한 힘이 끌어졌네. 아씨. 아우, 이거 너무 많이 찍었는데. 탱글한 식감의 새우와 고추의 만남은 굉장히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와, 진짜 새우 진짜 튼글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완죽이 정말 얇은데도 쫀득쫀득한 식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식감은 정말 재미난 식감이었어요. 노프. 이렇게 생강을 주시는데요, 가끔 느끼하다 싶을 때 생강을 섞어서 드시면 입안을 개운하게 헹궈주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균인데요, 통새우가 그대로 들어간 얇은 피의 만두입니다. 부추를 빼고 탱글한 새우의 식감을 그대로 느끼고 싶으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식재료가 굉장히 고급지다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모든 만두피가 굉장히 얇고 정성을 다해서 반죽을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새우네. 와. 탕수육도 시켜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는 탕수육보다는 튀김옷이 얇은 게 특징입니다. 이 집은 다 모든 반죽들이 다 얇게 피를 만드는 것 같아요. 반죽이 너무 얇아서인지 약간은 드라이하게 느껴지는 튀김이었고요. 찍먹보다는 부먹을 했을 때 드라이한 탕수육과 굉장히 궁합이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가 간이 세지 않고 재료 그대로에서 본연의 달달함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간은 제 입맛엔 딱이었고요. 만약에 달달한 게 싫다, 좀 싱거운 게 싫다 하시면은 광동식 탕수육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맵고 양념이 좀 강해요. 자, 보시면은 튀김옷 두께가 정말 얇죠? 파인애플 이게 그 통조림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재료와 하나하나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씹는 아니, 재미가 있었고요. 통조림이 아니네. 짜장면도 시켰는데요. 하나를 둘로 나눈 양입니다. 이곳에서는 식사를 나눠달라고 하면은 나눠주시는데요. 이건 계란국인데 그냥 계란국이었어요. 너니? 이건 호남식 볶음밥인데요. 중국식 간장과 두반장을 섞어서 만든 볶음밥입니다. 보시면은 양념과 잘 어우러진 볶음밥인데요. 하나하나 다 코팅이 되어져 있어요. 매콤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아서 정말 인기가 좋았던 볶음밥이었습니다. 짜장면도 굉장히 고급진 맛이긴 했는데 제 입맛은 너무 길들여져 있었나봐요. 아무래도 일반 중국집의 짜장면이 입맛에 더 맞는 듯 했습니다. 짜장면 양념과 볶음밥의 조화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여기도 고급진 몽중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청담동 딤섬 맛집의 몽중원을 리뷰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